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같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걸 위해 큰 화면에 가진 TV나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고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빔 프로젝터의 경우 가격 대비 사이즈가 큰 거거액선을 대표하는 기기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 빔 프로젝터는 큰 화면을 투자하려면 화면이 보여지는 스크린과 거리가 중요하다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의 최근 트렌드는 TV처럼 이제 천장이나 벽에 딱 붙여놓고 몇 미터 띄워놓고 쓰는 게 아니라 TV 장식장 위에 올려놓고 쓰는 초단초점 프로젝터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긴 LED 광원이 탑재된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신 이런 제품들은 다른 빔 프로젝터보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여기에도 해상도가 4K UHD급이면 200만원 후반이나 3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 옆에 있는 이 빔 프로젝터 옵토마 L1 플러스는 UHD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에 최초로 가변 주사율인 VRR을 탑재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스크린과의 거리, 앞뒤 공간 걱정도 확 덜어버린 나만의 홈시네마 프로젝터 옵토마 L1 플러스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가 보통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라고 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대형 화면을 만들어내는 만큼 빔 프로젝터 자체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시중에 출시된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를 또한 휴대성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이 많은데요. 옵토마의 L1 플러스의 경우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은 일반 단초점 빔 프로젝터와 다르지 않은 크기로 컴팩트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옵토마에서 이전에 출시된 모델들보다 50%나 크기를 줄여서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가로 31.5cm, 세로 27cm, 높이 10.2cm로 일반 단초점 빔 프로젝터들과 견주어도 크지 않은 크기로 TV 장식장 위 또는 TV 서랍 안에 보관해서 사용하기에도 적당한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바디에 스피커 쪽은 패브릭 소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외 전원 버튼 및 하단 받침, 그리고 옵토마 로고 등은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잘 살렸습니다. 상단부에는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렌즈가 배치되어 있고요. 양 옆에는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쿨링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다양한 입출력 단자들이 있는데요. HDMI 2.0 커넥터가 2개, USB A 포트가 1개, 3.5mm 오디오 잭, SPDIF 커넥터 1개를 갖추고 있어서 콘솔 게임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풍부한 연결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단부를 보면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하는 하코 미니 동글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주면 4K HDR을 지원하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앱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환경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법도 쉽습니다. 전원선만 연결하면 구글이나 유튜브, 웨이브 등 모든 서비스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스크린에서 빔 프로젝터까지 26cm 정도 거리만 확보되면 100인치 크기의 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입니다. 아이폰 2개 정도 거리만 있어도 큰 화면을 바로 볼 수 있는 건데요. 36cm 거리에서는 최대 120인치의 대형 화면을 구현해낼 수 있어서 큰 거실이 아니어도 안방이나 서재방 안에서도 홈시네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게도 5.1k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성도 좋고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던 거실이나 방 안에 바로 그 자리에 두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투사거리를 위해서 약 1m 정도 투사거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스마트 TV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도 있죠.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는 이렇게 좁은 거리에서도 대형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싼 제품이 많은데요. 200만원 후반이거나 300만원은 훌쩍 넘는 가격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의 경우 성능도 뛰어난데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해요.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2500
안시루멘의 180만 대 1의 명암비를 지닌 제품입니다. 여기에 UHD 해상도를 갖춘 데다 410만 픽셀의 일반적인 4K 빔 프로젝터보다 830만 픽셀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적인 4K 프로젝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색감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밝은 곳은 더 밝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해주는 HDR10 HLG 호환 디스플레이 표준을 갖추고 있어서 더 선명하고 색감이 좋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봐도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라고 해도 굉장히 색이 깔끔하고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스펙을 보면 왜 그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TI사의 4K UHD DLP 기술을 기반으로 화면을 만들어내고 HDTV REC 121%와 DCI 7099 97%를 만족하는 정확한 색상을 표현해내서 그 콘텐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감을 그대로 뽑아내는데요. 최근 드라마나 영화는 워낙에 색감이 뛰어나고 고화질의 영상미를 갖춘 콘텐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 그 생생한 느낌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브로 인기 드라마, 영화를 보고 화면 색감이 뛰어난 작품이나 키즈 콘텐츠,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대표 축구 경기 등을 골라서 시청해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화질이 생생하고 색감을 잘 살려줘서 시청하는데 몰입감도 높여주고 보다 더 생동감 있는 화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나 리그앙 등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해서 주말마다 선수들 경기 보느라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형 화면으로 생생한 현지 분위기도 즐기고 색감이 뛰어난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로 경기를 즐기면 더 선명하고 몰입감 넘치는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큐 같은 콘텐츠를 봐도 대부분 어두운 화면이어도 어두운 부분은 대비를 확실히 두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고 같은 검정색이어도 더 밝고 다양한 검정색을 제공해서 화면의 생동감이 더 잘 살아나더라고요. 빔 프로젝터용 리모컨 음소거 옆에 영상 모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영상 모드를 변경해서 직접 원하는 색감에 따라 설정도 가능한데요. 생동, HDR, HLG, HDR심, 영화, 게임, 표준, 밝게, 3D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영화 모드는 일반적인 화면보다 조금 어둡게 설정이 되고 어두운 화면은 더 어둡게, 밝은 화면은 더 밝게 표현해주고 게임 모드는 게임의 생동감이 넘치는 캐릭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더 밝게 설정되고 색감이 살아난 듯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원하는 컨텐츠를 틀어놓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화면 모드를 변경해서 시청하면은 더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또 게이밍 빔 프로젝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해상도와 함께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풀 HD 해상도를 기준으로 최대 240Hz 주사율에 4ms 입력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FPS 게임이나 스포츠 그리고 레이싱 게임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 4K 해상도를 지원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은 콘솔과 연결해서 게임을 즐기기도 좋죠. 또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업계 최초로 가변 주사율 VRR을 지원하는 부드러운 모션 모드를 이용하면 화면이 찢어지는 티어링 현상도 줄여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서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기존 렌즈가 아닌 4세대 LED 광원으로 사용한 빔 프로젝터인데요. LED 빔 프로젝터인 만큼 기존 대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3세대 LED에 추가 LED를 더해서 에코 모드 사용 시 최대 3만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광원 수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타사 제품들의 경우 잦은 램프 고장이나 수명 시간이 짧아서 렌즈 교체 주기도 자주 있거나 한데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초단초점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긴 수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덜 써도 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루 3시간 정도 사용하면 최대 3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한 날로부터 램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10W급 출력의 스피커는 빔 프로젝터 전면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사운드바나 다른 스피커를 구매하지 않을 정도로 출력이 좋은 편이어서 이 또한 사용하는데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빔 프로젝터용 무선 리모컨과 안드로이드 TV 동글용 리모컨 두 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환경 설정 등은 빔 프로젝터용 무선 리모컨으로 할 수 있고 동글용 리모컨을 통해서 넷플릭스나 그 외 OTT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징
중 하나가 구글 어시스턴스 기능을 동글용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음성 인식만으로도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글용 리모컨 오른쪽 상단부에 구글 어시스턴스 버튼을 누르면 음성 인식이 활성화되고 직접 박재범 노래 검색해줘 등 원하는 명령을 내리면 음성을 통해서 알아서 콘텐츠를 불러옵니다. 리모컨으로 키보드를 일일이 누르지 않고도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한 장점이 있어요. 소음과 발열의 경우 있긴 하지만 다른 프로젝터들과 비슷하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느껴졌는데요. 발열은 영화 1시간 30분짜리 한 편 정도 보고 난 뒤 만져보면 약간 뜨끈하게 느껴졌고 펜 소음은 전혀 불편함이 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는 UHD 해상도에 최대 240Hz의 높은 주사율, VRR을 지원하는 게이밍 기능에 최소 26cm만 확보돼도 100인치의 대형 화면으로 고품질의 영화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초단추점 빔 프로젝터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초대형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500안시루멘의 밝기, 긴 램프 수명과 마지막으로 동글까지 내장돼 있어서 따로 애플 TV와 같은 콘솔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유튜브나 OTT 앱들을 편리하게 리모컨을 사용해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화질도 뛰어나고 이동성도 편리해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 그리고 혼자서도 홈시네마를 꾸며서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를 선택지에 넣어도 좋을 듯한데요. 지난 9월 초 출시된 옵토마 L1 플러스 빔 프로젝터의 가격은 국내 오픈마켓 기준 20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 중 이 옵토마 L1 플러스의 스펙과 타사 제품들을 비교해도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 200만원이 300만원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스펙과 사용성, 디자인, 이 모든 걸 따져봐도 가격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네코리아 황지정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